이거 그 기록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데일리 테스트 기록하고 이것도 같이 보겠어요. 자, 의성이 준비. 관대하게 가겠다고. 이거 라임 빠져도 괜찮아. 이 되게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이걸 플레이가 우리를 닥치게 하냐? 제가 이게 몇시까지 처음에 이걸 여기다 썼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많네요. 아 이건 여기서 그런가? 그래서 의미 순서가 조금 같습니다. 좀 더 관대하게. 40분까지. 이거 오케이 박수 좀. 그리고 뒤에는 못했죠. 다음엔 조금 더 직관적으로 제 데일리 테스트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eople can leave. 어, 그러니까 뭐야, 동사 두 번 쓴 거야? 중2반 아니죠? 오케이. 봐주겠어. 검문제가 다이아 검문제가 뭐야? 이거만 틀린 거야? 이거. 오, 좋아요. 이거는? 이거는? 어. 뭔가 그 의미의 순서는 좀 알고 있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거 계속 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오늘 마무리하면 돼. 그치? 자, 다음 것도 굉장히 쉬워요. 풀어왔나? 이거는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었어. 어머, 어떡해. 자, 얘는 조금 더 뜻이 쉽고요. It's a carrot and stick approach. Carrot and stick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잖아. 뭐야? 당근과 채찍. 당근과 채찍 접근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뭔가를 주고 뭔가를 빼앗고, 근데 당근과 채찍을 주는 목적이 뭐야? 둘레. 훈련 같은 걸 시키는 거야. 그래요, 훈련을 시킨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 박테리아가 우리를 훈련시킨다라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쌤이 하미추론에 이런 것들을 잘 시키진 않지만 혹시라도 시간이 너무 없어, 그러면 아까 민혁이 얘기한 것처럼 박테리아가 우리를 조종하네 라는 선지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맞는지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 문맥상 동의어를 다 찾아가 보는 것도 좋겠지만 이번엔 그런 접근보다도 이제 그 문단의 흐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제 시그널이 두 개가 나왔는데 한번 볼게. 주제 찾기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건 역접이다. 역접 적어볼게요. 역접이 뭐예요, 다영아? 역접이 주제를 나타내는 거야? 그럼 승훈이 얘기할까? 전에 말한 것과 다른. 그래요. 쌤이 너무나도 이걸 많이 해서 아직도 친구들이랑 그냥 벗그러나 하이버 이렇게 하거든. 역접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일반적인 것들을 얘기하고 직접 반박을 해서 쓰는 가장 쉬운 패턴이다. 그리고 점점점점점 있는데 일단 한번 그냥 적어볼게요. 두 번째로는 조동사야, 조동사. 우리 머스트류 있지, 머스트. Should have to
아, 몰랐던 것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민혁이 다 알고 있었어? 그럼 펜을 놀리란 말이야. 그리고 세 번째, 조동사보다 조금 더 덜 우아한 표현이 있어요. 너 공부 좀 해야겠네 라는 말보다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말이 뭔데? 네, 명령. 그리고 우아한 형태로 형용사 쓰는 거. 너 해야 돼 라고 하는 말은 이것이 중요해요 라는 말로 쓰일 것이다. 그리고 필수적이에요 라는 말로 쓰일 것이다. 혹은 그렇게 말하는 너네는 틀렸어요 라는 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상관 접속사까지만 쓰겠다. 이건 나중에 나오면 그냥 수업할게요. 또 네 가지면 80%가 주제 추론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 진짜 한번 볼까? 오케이, 여기서도 지금 중요 문장이라고 요거 지금 선택했잖아. 여기서도 나오고 있고, 사실 원래 이제 조금 쉽게 나온 문장이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사실 주제가 나오거든. 여기서 주제가 나오거든. 얘는 만약에 이게 정말 수능 문제였다라고 하면은 수험생들한테 이 저자가 뒤에서 칼을 맞았지 않았을까. 왜냐면 그 주제가 뭔지를 엄청 숨겨놨어요. 끝까지.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Different bacteria species. 자, 다른 박테리아 종들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뭐를? 다양한 nutrient, 영양 성분들을. 그리고 이 세미콜론은 뭘까요? 자, 세미콜론은 첫 번째로 하는 게 일단 부연 설명할 때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문장 호흡을 딱 나눌 때. 이런 느낌이에요. 다른 박테리아 종들은 다른 영양소를 필요해요. 숨 쉬고. 몇몇들은 당 필요, 몇몇들은 지방 필요해요. 이런 느낌. 그럼 박테리아가 다양하게 살고 있네요가 첫 문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소재는 different bacteria species 정도 될 겁니다. 소재. 이 친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것이다. 하지만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 하지만 그들은 뭐 하냐면 fight with one another. one another이 뭐죠? 또 다른 아니 저 무기를 써야 이거. one another 뭐지? 이걸 중3 때 했어. 저 each other 같은 거. 응? each other. 오 뭐야? 각각. 서로서로. 그러니까 박테리아끼리 음식을 위해서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또 뭐하고 있냐면 또 위테이나 푸터 밑에 나와있어. 발파. 생태계의 발파는 얻기 위해서만 싸우는 것이 아니다. 얻기 위해서만 싸우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지금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they not only fight with one another for food 해놓고 지금 to retain. 이렇게 분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음식도 먹고 생태계에서 한 자리 잡으려고만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 민혁 이해되니? 자, 그러면서 your gut bugs 라고 했어. 겉이라고 하는 것은 내장이에요. 내장. 내장벌레들은 뭐하고 있냐면 다른 것들을 원하고 있다. 뭐 하는 것보다? 네가 하는 것보다. 자, 우리 월요일날 했던 거네. 다양한 건 뭐지? 월요일날 우리 그 데일리 테스트. 대동사. 그렇지. 그리고 그들은 뭐 하냐면 be shy about 이라고 뒷장에 나와 있어요. 뭐뭐 하는 것을 꺼리다. 그럼 그들은 꺼리지 않는데 뭐를요? going after 따라가는 것을 their 혹은 going after 추구하다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their goals 그들의 목적을. 자, 흐름 한번 보세요. 자, 박테리아가 어쩌고 저쩌고. 박테리아 어쩌고 저쩌고 그러나 보통 우리가 생각할 만한 박테리아의 목적, 음식이라든지
생태계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의 목적이 있다. 근데 이미 사실 앞에서 이 얘기 한 거거든. 그들이 이것만으로 싸우는 게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이 있겠네를 말해야 되잖아. 근데 그 목적을 지금 이제 와서 또 얘기하고 있어. 아직도 주제가 등장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더 읽어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 문장 보시면은 Your gut bugs, 너의 내장벌레들은 Have the ability,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능력이 뭐냐? 자, impact your behavior and mood, 너의 행동과 기분, 기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by ing 나왔습니다. 여기 동그라미 쳐주시고. 자, 승훈아, by ing가 뭐지? 응? 뭐뭐함으로써 alert, 아, alter, alter는 바꾸다라는 거야. 바꿈으로써 뭐를? neural 또 나왔지. 예. 신경 정보를 바꿈으로써 어디에? 너의 미주신경에서. 미주신경이 뭔지는 잘 모르겠고 쌤이 한번 검색도 해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어. 그냥 운동신경, 교감신경 하는 그 말초신경의 영역이에요. 요 정도 혹시 다 이과 가나요? 다 문과인가? 여기 있는 예체능이 뭐지? 아, 안타깝군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벌레들이 하는 게 뭐냐면 그들의 목적이 있대라고 하면서 갑자기 여기서 지금 목적을 안 말해주고 방법을 얘기했어. 너희들을, 너희들의 기분과 행동을 바꿀 수 있단다.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해? 한 대 맞으려고 치. 자, 그러면 박테리아들은 뭐를 바꾸고 있냐면, 자, 리셉터스는 심심치 않게 등장해요. 수용기, 수용기, 리셉터 수용기. 그래서 테이스트 리셉터스라고 하면은 과학 지문에서 계속 나와. 수용기. 그럼 미각 수용기를 바꾼대. 그 다음에 또 뭐 한대? produce, 만들어내야 toxins, 화학물질들을 뭐 하기 위해서? 너의 기분을 나쁘게 하기 위해서. 언제? When you don't eat the things they want, 그들이 원하는 것을 먹지 않았을 때 박테리아 주제에 우리의 기분을 나쁘게 만들어주겠대. 혹은 or release. 혹은 이 박테리아들이 뭐하냐면 이제 화학적 보상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쓰자. 화학적 보상을 만들어주고 있어. 뭐 하기 위해서? 너 기분을 좋기 위해서. When you do. When you do what? 앞에 그냥 그거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먹었을 때. 돈이랑 두랑 이렇게 비교하고 있다라고 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네가 박테리아들이 원하는 걸 안 먹으면 기분이 상할 것이고 박테리아들이 원하는 걸 먹으면 기분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목적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정말 열받는 질문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박테리아, 이 내장 속에 있는 박테리아는 뭐 할 수 있냐면 액츄얼리 실질적으로 너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주제를 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제 문장이 등장했는데 더 열받는 이유는 세 줄짜리. 하나씩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대현아, 이 시 앞 문장 받고 있죠? 네? 이 시 앞 문장 받고 있지? 그죠? 아주 어잖아요. 네, 중요하다. 뭐가 중요해요?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This. This. 앞에 얘네가 너희를 조종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What makes it so hard라고 했는데 이 의성님 말해볼래 이거 뭔지? 감옥 저거. 피하란다. 감옥 직목입니다. 그러면은 만들게 어렵게 만들어 뭐하는 것을 너의 식단을 바꾸는 것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가 알아서 식단을 왜 못 바꿔? 박테리아가 조종해서 하면서 이제는 설명을 하겠대. 네 몸속에 있는 벌레들은 playing you, 너를 가지고 놀고 있어.
like a big marionette라고 했는데 마리오네트 알고 있어요? 아 그 자, trying to 여기는 뭐뭐 하면서 동시상황 trying to force you 너를 뭐 하도록 강요하고 있냐면 what they crave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주도록 강요하면서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crave 비슷한 뜻으로 long for 있습니다. long for 열망하다, 갈망하다. long for 열망하다, 갈망하다. 또 발음도 어려운 yearn for도 있습니다. 예. 보여? 아, 두 개 메모하시고. 얘네들은 고3 때까지 나오는 단어니까. 자, 그럼 얘네들의 목적이 이거였어, 사실은. 너희들을 조정하는 이유가 뭐야? 자기가 원하는 영양소를 먹고 싶어서 목적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연결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 오케이. 자 그래서 it's a carrot and stick approach. carrot은 뭐였어요? make you feel good. stick은요. make you feel bad.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지문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주제 파악까지는 같이 왔고요. 그럼 선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선지를 볼 때 어떤 거 위주로 판단하라고 했죠 아까 방금? 동의어 많은. 응, 동의어 위주로 봐라. 응. 그럼 여기서도 계속 반복된 친구들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반복된 친구들만 보시면은 여기서도 목적이 그게 아니었어요 하면서 목적이 있어 해서 그 목적이 뭐였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너를 조종하고 있다. 조종은 어떻게? 조종 계속 나오고 있지, 조종. Altering the neural signal. 그거 조종했고, manipulating you, marionette. 까지. 이렇게 지금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박테리아들은 너를 조종하고 있다. 주제 그냥 나왔지. 이렇게 반복 어구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푸는 와중에 정말 모르겠어. 그럼 쌤이 물론 이거는 70%만 성공하는 건데 아는 단어만 연결해보세요. 그래서 어휘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 보겠습니다. 자, 박테리아가 두 가지 화학적 신호 우리 건강, 우리 건강 맞아? 아니지. 요게 아니었어. 만약에 이게 답이 되려면 for their desire 정도로 바꿔야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 건강을 위해서 절대 하지 않았어요. 자, 버트 박테리아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choose 선택하고 absorbs 뭐게 흡수 흡수해요 뭐를 우리 몸으로부터 필요했던 것들을 흡수한대 선택한대 맞아 맞지 않아? 자, 여기 함정입니다 이거 함정. 우리 몸에서 원하는 거면 지가 알아서 찾아서 먹었을 거예요. 우리를 조종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 조종한다라는 말이 이번에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케이? 자, 3번. 버드 박테리아는 뭐한대? 매니큘레이팅 하고 있다고 했지. 네. 세 번이나 반복된 그 단어 들어왔습니다. 어디에서? 그것의 아까 their goals라고 했어요. 그것의 목적에 의해서 우리를 조종하고 있음?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 혹시 4번 고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어, 5번은요? 없지? 아주 다행이다. 자, 요거는 너무 쉬웠고 쌤이 그 다음 것도 보니까 진짜 쉽거든? 절대 틀리지 마시고 왜 고치셨어요? 네? 처음에 5번 찍었다가 4번으로 아, 바꾼 거야? 네. 오케이. 자, 넘어가 보자. 자, 소화가 미생물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도록 먹도록 섭취하도록 하기 위해 뭐를 생산해요? 독소 독소 오케이 화학물질 화학 독소가 더 좋겠다 를이니까 독소를 생산해서 우리의 기분이 어떻게 나쁘게
내가 뭐야지? 나요? 스포 지수. 우리의 기분이 나빠지게 만들거나 또 어떤 보상 물질을 줘요? 과학적 보상 물질을 어떻게? 방출. 아 방출 분출. 아 분비. 오케이. 책 좀 읽으셨나봐. 분비에서 우리 기분이 좋게 해요. 다시 말해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누구들은 우리를 뭐한대? 박테리아들 우리를 꼭두각시처럼 조용한다. 정말 브릴리언트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주어 진주어 감옥적어 분사구문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내용을 요약하는 시그널의 가능성이 높다이지만 이 가주어 진주어에서 특히 중요한 게 아까 누구였다고요? 메모한 걸 한번 봐봐. 4번에서 메모한 거 봐봐. 걔를 무슨 품사라고 불러? 그래요 형용사가 중요하다. 형용사에 주목해라. 오케이? 형용사에 주목해라. 자, 감옥적어는 사실 주제 시그널로 많이 등장하진 않아요. 네, 가주어, 진주어에서 형용사로 나온 친구들 꼭 보셔라. 그래서 지금 요거 임포턴트 요거 하나 단 하나의 시그널. 저 문장 전체 다 볼 필요 사실 없었어요. 단 하나의 시그널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문. 네. 선생님 왔을 때는 만나도 될까? 혹시 나누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어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쌤 뭐 아까 어휘 하나 말려주려다가 또 까먹은 거 있네. 에이웨이 일단 뉴트리언트 영양소 자양분 저것도 많이 나오는 친구고 위테인. 테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뭐 해도 가지다라는 뜻이거든요. 컨테인 이런 것들처럼 리테인 유지하다 보유하다라는 거고 버그. 쌤이 초사 때 처음 너네 윤 선생 영어 교실 들어봤어요? 딱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거야. 아무튼 거기서 맨 처음 배운 단어가 버그였거든. 쌤 이메일 주소가 이거예요. 버그 킹일 초등학교 4학년 때 만났어요. 버그 킹일 아는 단어 두 개. 이거 be shy about 잘 안 나오는 단어지만 알아두시고 에우터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에우터 표시 뉴럴 또 나왔지. 정말 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톡스인 release고 release 얘는 방출하다 발표하다인데 그 쌤의 그 어휘 설명이 좀 기존의 학원이랑 안 맞을 수가 있는데 방출하다, 발표하다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단어의 느낌이 어때요? 놓아주는 거야. 그러면은 얘는 방출하다, 발표하다 방구 낄 때도 이거 나오고요. 발표하다 혹은 출판할 때도 내가 가지고 있던 세체 시중으로 방출하면 또 출판하다라는 뜻도 돼. 그래서 release 이거를 다 외운다기보단 그 단어의 느낌 알고 있는 게 더 좋습니다. 매니플레이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온다. 조종하다. 자, crave 아까 long for 그리고 yearn for 이렇게 두 가지 알려줬습니다. 단어 시험 빨리 봐야 되겠네요. 자, 그 기존과 동일하게 틀린 것은 다섯 번 깜지 쓰고 선생님한테 검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에 혼선이 없도록 누적이에요. 뭐
그 책 한번 보여주시고. 말씀. 답지를 주겠습니다. 스스로 채점 양심껏. 다 했나? 예. 다 했어요? 예. 다 했어요? 다 못했어요? 양심. 그리고 숙제는 24번에서 27번까지를 예상하셨겠죠? 예? 예? 24번에서 27번 미리 풀어져 있던데 23번까지? 25번까지도 예상했었는데 24, 25번을 예상했다고? 네, 아니, 왜냐면 계속 그렇게 나왔어요. 왜 근데 저도 좀 되게 아픔이죠. 그러니까 앞에 첫째 겹친 거예요. 두 개 이렇게 붙이는 거고 뒤에 두 개를 붙이면 안 되겠다. 영상 다 찢어본다. 아 진짜요? 네. 25번까지 하겠고 쌤이 어차피 우리 이제 벌써 일주일 끝났고 나랑 이제 3주밖에 안 남았거든. 네? 나랑 3주밖에 안 남았어. 아 이제 내신 대비 합격을 찍어야 될 거잖아. 선생님 좀 별 그 색다른 숙제를 다음 주에 적으려고 하거든. 아니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아주 유익할 거예요. 이거 이게 저기 저 지방에서는 통했거든. 그래서 그걸 한번 시켜보고 너무 이제 그 민원이 심하다. 아마 원래로 돌아가는 겁니다. 릴렉스들을요. 아. 안정된이라고 해도 돼요? 릴렉스드? 네. 안정된. 좋아요. 감정적으로 안정된. 틀릴만한 거 틀렸구만. 이거 붙이는 거 아니? 맞추는 거? 항상 맞추려고 가져갔어요. 그치. 붙이라고 했으면 뒤를 가져갔죠. 붙이세요. 디스팅기시한 거예요, 그렇게. 일단 숙제. 숙제 그래도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24번에서 25번 문제 풀기 시간 체크하시고 빈칸 채우시고 세 번째 선지 해석하시고 단어 암기하시고
1페이지 한 문장 구문 분석 직역하시고. 그리고 원래는 3줄 요약까지 해야 되겠지만 첫 주니까 선생님 아주 소프트하게 아주 나이스하고 젠틀하게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일찍 끝나도 돼? 네. 아, 다 했으면 뭐 그렇죠. 맞아? 선생님 혼나는 거 아니야? 아직 할 걸 다 했으면 괜찮죠. 혼낼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 혼낼 사람 없어. 아 진짜? 아니야 나 혼나면 너네 다음 주에 아주 복수의 화신이 만들 거예요. 그러면 우리 범인은 이제 또 두 개 더 늘어난 거고, 그러면 시간이 좀 남아서 아직 못 푼 애들도 있으니까 하나씩. 쌤이 오늘 강조한 리딩의 열쇠. 동의요. 무슨 동의요? 문맥상 동의. 그리고 또 하나 강조했던 건 뭐였죠? 소재. 형용사. 형용사. 소재는 모든 쌤들이 강조하는 거. 그러면 예시를 어차피 이거 숙제 했나 했죠 너네. 네. 네. 그러면은 얘네는 또 이렇게 그냥 찾아가는 거야. 집에서 혹시라도 금요일 날 실수로 숙제를 하게 될 때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영어의 맛을 좀 알게 될 것이다. 아 진짜. 좀 매울 것 같아. 아 이래서 이게 지금 우리의 학문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정말로 실수로 대학원까지 진학하시는 분도 있고. 저도 대학원 가려다가 참았잖아. 감사합니다. 오케이. 이상하게 그러게. 승훈이는 쌤이 왔을 때 아는 것에 비해 좀 많이 안 하시는 스타일이신가 봐. 맞지? 빨리 할게. 분명히 알아듣고 있는데 왜 저렇게 맨날 틀리지? 승훈이니까요. 자 민혁도 우리 이제 혹시 오른손을 다치거나 하지 않았죠? 네. 우리 피기 좀 하자. 다 하는데. 어? 피기 다 해요. 아니 애들 다 땅 보고 있을 때 너는 나랑만 눈 마주치고. 아, 물론 수업을 잘 들었다 이런 말도 있지만.